일단 상점에 가셔가지고 크로니클 계승자의 반지를 사시고 배우라의 특별한 성장 상자 아데노 살수 있는 거거든요. 계정당 1회. 이그 크로니클 계승자의 반지는 예, 굳이 7착용보다는 이벤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컬렉 바로 등록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배우라의 특별한 성장 상자 같은 경우는 아이고 아이고 으아 전투 주문서. 오, 훈장하고 신탁 주문서하고 레시피 혹수를 많이 주네. 20레벨 클릭을 할 때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55레까지 있으니까 이 퀘스트를 통해 가지고 예. 오! 오! 맞다, 마지막 55레 그 기준으로 이제 예. 가오 시리즈하고 위세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다행이다. 주문서가 있나? 있네. 설마 여기서 대박이 뜨진 않겠죠? 오! 역시, 예. 아깝네. 그래도 아직 위세하고 가오, 이제 그러니까 무과금 문제. 예, 캐시 악셀을 사지 않는 무과금러 분들은 이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퀘스트 꼭 클리어 해주시고요. 퀘스트 근데 클리어할 게 상당히 많네요. 예, 아, 네. 자, 아까, 잠깐, 퀘스트에 혹시 아인을 주나? 아인 주는 건 없구나. 제작 레시피, 이거 무기 제작 레시피 상당히 많이 뽑을 수 있겠네요. 요렇게. 하고 다행히 또 출석,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 출석 데일리 이벤트 차원의 근열 꼭 받아주시고요. 들어가자마자 하셔야 할 거, 요렇게. 모든 이제 준비가 끝나시면 이제 예, 월드 던전을 이제 준비하시가지고 한 번씩 체험하러 가시는 게 좋겠죠. 월드 던전. 그 다음에 해야 할게 있나? 패키지 뭐 구매하실 분들은 패키지 구매하시고. 일단 뭐 지금 이제 들어가서 할게 마땅히 없네요.